안녕하세요. 연우리 영어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Sentence Completions 생크미 천재 289회째 포스팅한 것을 녹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8번째 연습 문제고요. 1428번. Salutes 요요마 잘 아시죠? Performs both classical and contemporary. 클래식도 하고 현대 작품도 한다. He is honored, 존경받는다. Both A and B죠? And, 여기죠? Both. 첫 번째는 active. 새로운 것을 갖다가 적극적으로 뭐뭐 한다는 거죠. 그리고 옛 것을 갖다가 뭐뭐 한다 이거죠. 이게 칭찬의 전부 다 일종이죠. A번 배제하는 거, 욕하는 거, 이거 disparage 욕하는 거, 챔피언 옹호하는, 챔피언 옹호하는 것도 되죠, 챔피언은. 근데 뭐, 꼭 챔피언만 있는 건 아니고 밑에 거더 내려가 보지. 이거 뭡니까? 더 내려가 보야죠. 내려가 보면 프로는 찬성 쪽으로 포네레 두는 거죠. 그는 찬성하는 사람이죠. 따라서 새로운 것을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것으로 칭찬받기도 하며 또 뒤에 것도 좋은 게 나와야 되겠죠. 아주 비교가 안될 정도로 놀라운 해석을 한다 이런 거죠. 뭐이 2번이 답이 되겠죠. 이내 이렇게 부적절한 pathetic, 한심한, unparalleled, 이거는 뭐, 앞에 게안 맞죠? 이거는 뭐, parallel, 맞먹는 게 없는, 이것도 뭐, 훈련된 이런 뜻인데, 앞이 전혀 안 맞죠? 2번이 답이 되겠네요. 요거, inadequate는 안 맞고, incomparable, 요거는 맞죠? 요요마라 그러죠? 존경의 대상이면 지지자나 옹호자요, 훌륭한 해석자여야 한다. 자. proponent, 제안자, 발의자, 지지자, 찬성자라 그러죠. 프로는 앞쪽이고 포네로가 둘 다. 여러분 포스트 포운 아시죠? 뒤에다가 한참 떨어뜨려 놓는 거 포네레, 포스트 포운이죠. 포네레. 찬성 쪽에 위치시키는 사람. 이게 반대되는 게 opponent, op는 ob나 마찬가지예요. ob는 against, 반대쪽에 서 있는 거죠. 반대자 이런 거죠. incomparable, 비할 데 없이 빼어나. 우수에서 비교가 안될 정도로 크다는 거죠. 그 다음, 1429번. usually the first spot. 데이터를 처음으로 못 만난 사람이다. 이거죠. there were inconsistent with other finds. 달리 발견된 것과 일치되지 않는 자료를 처음으로 포착해내는, 그렇게 되는 거죠. This particular experiment, 이 특정한 실험에 있어서 그녀는 let, 보통은 이런데 뭐라는 거죠? 이 특정, 이건 일반적인, usually는 일반적이고 this particular는 특수한 경우죠.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인 거 특수한 건 대조를 이루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일치하지 않는 건 발견했는데 이번에는 뭐죠? 일치하지 않는 걸 어떻게 했다? 대충 그냥 넘겼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입증 가능한, 불필요한, 뛰어난, 돋보이는, anomalous, 이건 분명확한 거고, 이거는 anomalous, 특이한 거죠. 이상하고 기이한 거. 안 맞는 것도 이게 A번보다는 2번이 더 그럴듯한 거죠. 그게 왜 그러냐면, 앞에서 뭐냐, 맞는 거. 이건 안 맞는 거니까 A번도 좀될 듯해. 그래서 이거 A번이냐, 2번이냐 해서 참 고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아무튼 뭐 다수와 소수의 대조 관계를 보면은 뭐가 맞대는 거죠. 꼭뭐 그걸로 맞는 것 같진 않은데 아무튼 이 인컨스턴트 안 맞는 건 다수 대부분의 경우는 안 맞았고 그리고 또 뭐라는 거 소수는 여기서는 모순된 자료들이 그래서 어나멀러스가 이게 또 어려운 거예요. 이게 부분 동격이라는 건 여러분이 보시고요. anomalous가 일관성이 없는 모순된 이게 변칙적인 파격의 특이한 이 뜻만 갖고는 못 풀어요. 여기서는 모순된이 돼야 돼요. 그래야 뭐하고 딱 어기를 이루는 거죠. 일치되지 않는 즉 모순된 게 일치되지 않는 걸 포착을 했는 제일 먼저 포착을 했는데 보통은 포착하는데 이 여자가 이런 게이안 맞는 게 모순된 그런 발견들은 넘어가게 허용했다는 거죠. 그것도 많은 거 많은 그이 모순된 2번이 anomalous가 모순된이라는 뜻은 알기는 참 어렵죠. 부분 동격이라는 건 여러분이 읽어보시고요. 여기서 이참 어렵죠. 이게 anomalous가 모순된 요 뜻으로 참 파악하기가 어려워요. 좀 어려워서 별표 3개를 줬습니다. 저도 만약 문제를 풀었다면
D 이거 고민할 거 A번이냐 2번이냐 고민하다가 A번 골라서 저도 틀렸을 겁니다 아마. 아무튼 어렵죠. 이런 건뭐 지아리 문제가 너무 어려워요. 그냥 여러분의 실력이 훌륭해서 착착 붙였으면 좋은데 저는 잘안 됩니다. 저도 좀 지아리는 옛날에 좀 한다고 했는데 이런 문제는 틀릴 거예요 아마. 좀 어렵죠. 이런 것까지는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용서하세요. 자, 그다음. 1433. Daniel Hale Williams는 공연 퍼포먼스 더폴 석세스풀 오픈 하트 서저리. 이 오픈 하트니까 개복인 거죠. 심장을 여는 수술을 성공적으로 해냈다. 근데 이거는 동격인 거죠. 수술인 거죠. The last 2 days 오늘날의 라이브 세이브 목숨을 구하는 외과 기술로 이어진. 아, 그건 대단한 기술이겠죠. 그러면 뭐가 되겠어요? 예, 모멘터스 대단히 중요한 거죠. D번이 답이죠. 라버콥은 취소하는 거리고 엄밀해서 불길한 이 에반네스는 헛되이 사라져버리는 베인이 돼버리는 거. 프래그런츠는 이게 이제 내려가서 할 텐데 이 악명 높은이라는 뜻이에요. 이건 동격 관계고 절개에서 심장 절개 오픈 수술한 거죠. 모멘터스는 중요한 거예요. 모멘터리는 순간적인 거고요. 프래그런츠는 극악한 거예요. 이거는 불이 난다는 거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Fragrant Truth 그러면 새빨간 거짓말, 이 명백한 실수 이런 거죠. 드물게는 Fragrant는 이거는 Rare죠. 이건 Fragrant 그죠. Fragrant Fire 하고는 좀 다르죠. 아무튼 그래도 요거 Fragrant는 이거 향기로운 이란 뜻이고요. 이거는 FLA죠. Fragrant는 깃발이 있어요. 그 깃발 있는 거 악명 높은 거예요. 이거는 그냥 향수가 있는 거니까 향기로운 거죠. 그렇게 기억해도 괜찮습니다. 레버콜펍을 최소화할 수 있는 거죠. 돌리는 거죠. 보카 말을 해서 Ominous, Venusy, Evanescence 사라지기 쉬운 허커, Venus 빙계돼버린 되는 거죠. 그다음 1430분들 Real problem is not a 법비네요. 경제 위기가 아니고 laminate headline을 장식하는 but appear 두 개의 서로 엮여 있는 장기적인 그런 우려이다. 첫 번째 게 뭐죠? 줄어들고 있는 노동력. 그리고 두 번째 건 돈이에요. 스쿼드 낭비되고 있는 거죠. 생명 유지. 생명 유지니까 죽어가는 거래야 되겠죠? 모리가 죽음이라는 거 아시겠죠? 모두가 다 죽는다. 몰탈, 뭐, 몰이 다 마찬가지죠. 네이선트는 이게 나라란 뜻이 생겨난다는 뜻이에요. 나라, 네이션하고 같은 어원에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후진적인 지역. 여기서는 스트라이빙 잘 나가는 번창하는 게 아니고 빈사 상태의 모리번드가 답이겠죠. 자, 쭉 내리고 모리번드 빈사 상태라고 돼 있죠. 모리, 이거 죽다 이 뜻이죠. 그 다음에 죽을 운명의 몰틀. 네시는 태어나다는 네이상스, 네이션에도 같은 어원인 거죠. 뭐 어쩌고저쩌고 스쿼드 나오고요. 그 다음 1432번. 분쟁이 텐스 일어난다. 사회에서는 중화된 정부가 없는 중화된 정부가 뭐 어쩌고저쩌고 나오는데 싫어하다 반 거부할 수도 있고 싫어할 수도 있고 뭐 이스파우스는 뭐 이스파우스는 스폰서. 마누라 이를 빼고 보면 스폰서 마누라는 스파우스 배우자는 또 동시에 뭐죠? 모시는 분이 돼야 되죠. 후원도 해주고 그러는데 저는 그래요. 제 와이프가 저를 후원해 줍니다. 그래서 잘 살고 있습니다. 스파우스 이렇게 되겠죠. 근데 뭐 어느 건지는 잘 몰라요. 근데 뒤에 거 내용을 더 봐죠. 더 봐야죠. Public justice 공공 정의라고 하는 것은 difficult to enforce 집행하기가 어려울 때. 사적으로 코스는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커서 아시죠? 라틴어로 하면 큐레레 그러는 거예요. 코스는 한 코스를 달려가는 거예요. 커서 아시죠? 커스도 다시 가는 거고 다시 달려간 거예요. 사적으로 다시 달려간 거예요. 우리나라도 무인들이 전쟁하고 막 그럴 때 보면 뭐 집안에다가 무기를 촥 놨잖아요. 사적으로 막 가는 거죠. 그런 게 프라이빗 리커스예요. 사적으로 거기에 의존하는 거. 시 모어 사적으로 무기를 들고 거기에 의존하는 거 이것이 더 무모하다 뭐 하다죠. 그러면 후원하다는 프라 쪽이니까 아니고 어펌도 좀 아니고요.
그 여기 디스락 싫어하다, 거부하다, lack 없다 이런 거죠. 근데 뭐 이게 어느 게 될지 잘 몰라요. 그래서 별표를 두 개를 줬는데 lack은 집어넣어 보면 뭐죠? 중앙화된 정부가 없는 사회에서는 분쟁이 일어나게 된다. 좀 그럴듯하죠. 그리고 분쟁이 이게 공적인 그런 정의가 집행하기 어려우면 사적인 일이 있게 된다. 잔혹하다. 이거 아니죠? 또는 satisfy, 만족스럽다가 아니죠. dislike도 되지만 만족스러운 건 될 리가 없는 거고. reject 할 땐 brutal하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lack 하면서 effective 하다는 게 그럴듯해요. 2번이 답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어렵긴 하죠. 조금 더 어렵습니다. 그래도 뭐, 자, 여기 보면 사적인 수단의 사용이라고 나왔지만 제가 뭐, 이 원조나 보호를 얻고자 하는, 의지하는 거예요. 또는 소송 청구 수단이라고 하는데 리는 D라는 뜻이고요. 커서스가 코스는 큐라레에서 온 거예요. 큐라레 달리다. C-U-R-E 알리죠. 큐라레. 큐라레가 달리다죠. 이 커서 아시죠? 커서. 커서. 커서가 이제 되돌아오는 거죠. 도움을 받기 위해서 되돌아와서 그게 의존하는 거죠. Effective 효과적인 Objectionable Spouse 그러는데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Spouse 스폰데레 이렇게 스폰서하고 같은 거예요. 후원인 증인 이게 아내는 스파우스가 되는 거죠. 아내는 나의 스폰서고 신봉을 해야죠. 신봉해야 안 하고 이렇게 한 것은 제 주장을 여러분에게 강요할 수 없어서 이렇게 하나요 이렇게 해놨죠. 저는 그냥 스파우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지하고 만화님 지지하고 그래야 됩니다. 1433번 In trans, 통과가 안 돼. 고집 부리는 거예요. 아주 B타입적이에요. Making decision. 결론을 내리려고 하면 그가 자꾸 말을 안 들어. 이게 open disagreement from any quarter는 어떤 분야. 방방복곡이 4분의 1, 동서남북에서 다 어떤 쪽이든 위아래 어디 옆에서든 같든 간에 공개적인 반대는 뭐, 공개적인 반대는 뭐 어떻게 하는데 유명하다. 따라서 영리한 아랫사람들은 아토 오브 의견을 지나가는 말로 슬쩍 뭐하는 거. 여러분이 여기 인티메이트는 이게 가깝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티머시 그러면 친근감이 있고 그런 거죠. 그러한 속마음 인티미트 아내 더 아내가 인티미트예요. 그 속마음을 얼핏 드러내다가 인티메이트예요. 브룩은 참다죠. 아무튼 뭐 브룩은 참다라는 거 외우셔야 돼요. 이런 단어가 어렵기 때문에 별표 3개를 줄 수도 있겠네요. 아무튼 뭐라는 거죠.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거. 그래서 쫄따구들이 뭐한다는 거죠. 어이구 이런 기술을 외운다는 거죠. 이런 뉘앙스를 느껴주셔야 돼요. 결정 내리려고 하면은 공개적으로 하는 거이고 뭐 이거를 뭐한다? 유출하다, 위험에 빠지게 하다, 참다, 포보, 포베어의 과거죠. 포보, 이것도 참다예요. 구체화하다. C번, 2번이 참다의 뜻이 되는데, 이멘딩은 어멘드에서 온 거, 멘드 고치다죠. 멘드가 고쳐서 나오게 하는 거, 수정하는 거. 인티메이트가, 이건 리캐스트. 스쿼시는 스매시나 마찬가지, 깨부수는 거. 그래서 은밀히 슬쩍 얘기하는 거죠. 자기네 속마음에 자기네 의견들을 슬쩍 속으로 말하는 그러한 기술을 배우게 된다. 그래서 C번이 답이 되겠는데 좀 어렵죠? 그래서 뭐 넘어가고요. Intransigent B타입적인 태도죠. 원래 Intransigent에서 온 건데 합의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어쩌고 저쩌고 돼 있지만 이게 또 말이 어려워. Transact는 거래하는 건데 행하다, 처리하다도 관련 있는데 아무튼 통과가 안 돼요. Transact 통과가 안 되니까 비타적으로 보는 거예요. Any quarter는 4분의 1이죠. 동서남북을 얘기하기도 하고 quarter는 군사평형인 거죠. 쫄따구. 그래서 어떤 구성원을 뜻하기도 해요. 브룩은 참다의 뜻 외워두시고요. Subordinate casual remark illicit 이는 out고요. illicit 같은 발음이지만 이 illicit하고 다르죠. 무면허의 그런 거죠. 면허 없이 간통하는 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인젠더 발생시키다, 엠바리 구체화하다, 포베어 참다, 여기 과거분사, 쿼시는 진압하다도 되고 무효화하다도 돼요. 확 진압하고 무효화하는 거예요. 리캐스트 계획을 바꾸는 거.
원래 인티미트는 이 형용사로 보면 친밀한이란 뜻이죠. 친밀한 것에서 아내 안에 있는 마음을 넣은 듯이 속마음이 아내 안의 마음이에요. 사실 남자다 이 뜻은 안 나오고 아내 안에만 나온 거예요. 아내 안의 속마음을 당연히 넣은 듯이 비추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아, 인티머스는 인너모스트가 된 거의 뜻이죠. 그럼 좀 이해되겠죠. 인스터게이트는 선동하는데 이건 스틱에 찌르는 거죠. 막 찔러서 부추기는 거죠. 이 맨드는 교정하다오 정정하다의 뜻인데 이게 맨더가 폴트 고치다예요. 어맨드 있죠. AD 플러스 어맨드도 고치다 이맨드 뭐 이렇게 어려운 단어는 답은 되지 않겠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